해주군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한주 마무리 잘들 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킨 이유는 일단 아이원이 들어와야 돼요. 일단 태아가 들어와야 되고 태아를 빨리 좀 불러오세요, 누군가가. 예? 태아를 좀 부르세요. 규리야. 규리 왔네. 태아를 좀 불러주세요. 네. 네, 지금 이거 태아를 불러야 얘기가 될것 같아요. 아, 안녕 태원님. 아, 태훈이에요, 태훈이. 어떻게 내 이름을 몰라요? 어떻게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내 이름을 모르면 어떡해요? 오늘 TMI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 왜 이리 헬스? 살을 뺐기 때문이죠. 일단은 이제 뭐 진짜 요즘 날씨 진짜 와좀 심하지? 너무 심해요. 여러분들 진짜 건강 조심하세요. 요즘 날씨 진짜 네, 진짜 신기해.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이구, 지우기 너무 오랜만이네. 아,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저 지금 방금 집에 들어왔고. 너무 더워요, 너무. 아니, 진짜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진짜 신기하더라고. 나는 5분도 나는 밖에 못 있겠더라고요. 나 이런 날씨엔 진짜 밖에 절대 못 돌아다니겠어요. 우린 나올 때 끌고 있다. 아이고. 또 직업 특성상 또 밖에 막 돌아다녀야 하시는 분들은 진짜 건강 조심하세요. 요즘 같은 때는 진짜 더 힘드실 텐데. 나 지금 피부가 좋다고요? 아닌데. 아, 오늘 TMI에 대해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거 좀 하나 보여요? 이거? 이게 원래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진짜 이만큼 부어 있었거든요? 뭐가 난 거야. 뭐가 난 거야.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씻으면서 이게 터졌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말 해도 되나? 어차피 이제 뭐, 밥 먹을 시간은 다 지났으니까. 아니, 뭐야, 고름도 아닌 게 약간 좀그 주황색? 주황색 물이 약간 이게 뭐라 그래? 있잖아요. 그 주황색 고름? 이 비슷한 거 약간 걸쭉한? 그게 계속 나오더라고, 계속.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으악으악거리는데, 끊임없이 나오더라고, 끊임없이. 아이고, 거짓말이 아니라. 짜도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붓기가 싹 빠졌어요. 그러면서. 아,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거 봐봐. 아니, 괜찮죠? 뭔가 시원하더라고. 네, 심리적으로 이렇게 쫙 짜니까. 대탈출? 뭐 대탈출 뭐 그런 건잘 몰라요. 뭔지 알죠? 아니, 나 근데 오늘 처음이었어. 그런. 진짜. 너무 쇼킹했어요. 어떤 그런 고름은 진짜 처음이었어. 와,
이거 봐. 나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전해줄 소식이 있다면, 저희가, 저랑 이제 태아랑, 준비할 거 다 준비했고, 믹싱도 다 끝나고, 라이브 클립도 이제 다 촬영도 다 하고 다 했어요. 다 해서, 준비는 다 됐어요. 준비는 다 돼서 이제 나올 것만 나왔어요. 오래 송인 줄 알았다고. 나 이거 어떡해. 그래서 뭐, 예. 그렇죠. 네, 날짜는 이제 곧 공개되지 않을까. 1, 2주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아직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오겠죠. 혹시 요즘 보시는 드라마 예능, 저는 드라마 예능을 잘 보지 않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만, 죽지 마세요. 비대면 뭐 하는 거 있나요? 비대면으로 뭐 하는 거는 아직 없어요. 비대면으로 뭐 아직 하는 건 없고, 라방으로 같이 들어요. 음원 나오는 날. 지금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방으로 지금 생각 중이에요. 같이 태아랑 같이 해서 라방으로 같이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같이 공유하면서 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태아랑 나랑 연동해가지고. 예. 저, 맞아요.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서 뺄 땐 빼야죠. 그래서 좀 뺐어요. 근데 요즘에 또 좀 다시 또 찍고 있는 추세인데, 김태희 vs 송혜교. 저는 김태희요. 그런 걸 왜 물어보지? 아, 이상형 월드컵인가? 김태희. 나중에 좀 나아지면 팬싸도요. 팬싸 너무 좋죠. 오빠 진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 많이 빼지 마세요. 근데 저는 살 많이 빼도 화면에서 그렇게 안 나와요. 잘. 에스콰이어 인터뷰 촬영했나요? 에스콰이어 아직 촬영 못했어요. 이제 곧 할 거예요. 번개 치는 거 봤어요? 예, 번개 치는 거 봤어요. 당연히 김태희죠. 수지 vs 예지. 있지, 예지? 수지 vs 예지? 수지 vs 있지. 유나면 난 유나. 아, 미쳤나봐.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승전 김태희라니.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정신 나가게 만들어. 이씨. 오빠 여자 머리는 긴 머리 좋아요. 나는 그런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반묶음. 근데 여성분들은 반묶음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분들 그 반묶음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잘 안 하더라고,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밥 먹고 끊니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그냥 태민님 취향이 아니에요. 여자 여 아니, 남성분들이 진짜 좋아요. 아, 얼굴 커 보여서 여자들이 밥 먹고 잘 안 하는구나. 오빠는 여자 잘 알아요? 여자를 잘 알지 못하는데 저는 사람은 그래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피어싱 많은 여자, 타투 많은 여자, 피어싱 많은 여자, vs 타투 많은 여자, 피어싱 많은 여자, vs 타투 많은 여자, 피어싱 많은 여자, vs 타투 많은 여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어싱을 어디에다 많이 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어싱을. 출렁 나시티? 뭐야 저건? 베이글 vs 마른 여자. 나 베이글이요. 마른 여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눈썹 타투 많은 예지 피어싱 많은 리아. 타투 많은 예지 피어싱 많은 리아. 타투 많은 예지 피어싱 많은 리아. 아 몰라 난 둘 아, 모르겠어요. 아 나 말 조심해야겠다. 키 큰 여자. 안녕. 가리지 않는다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나가지고.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재밌다. 어쨌든 마른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한다기보다 마른 여자를 아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냥 이라방 저장하면 안 될 듯 하네요. 그니까요. 뭐 나는 항상 저장 안 했으니까 볼륨 있는 여자. 이거 방송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딱 정해진
예, 딱 정해놓지 않아요. 눈물이 다이아로 되는 거, 똥이 그물이 되는 거, 눈물이 다이아로 되는 게 아름답지.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말이 안, 그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말이 나오지 않는 거지. 아니, 너무 위험한 말은 아니었나요? 아주 상상만 해도 좋아 죽네요. 그러고 팔뚝까지. 스키 vs 아이시들을 스키 스키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너의 미소가 너를 정말 포기하게 만들어. 무슨 소리죠? 너의 미소가 너를 좀 웃지 말라는 소린가요? 그러니까 웃으면 나를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웃으면 안 되겠네. 여자 올 남자, 여자를 좋아하는지 남자를 좋아하는지 말해달라는 건가요? 예? 겨울, 올, 여름. 저 겨울을 좋아합니다. 여름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여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지코 vs 지코바. 이거 너무 수위 높아집니다. 호호 vs 키스. 이거 수위 높아져요. 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코 vs 키스. 당연히 전 지코를 좋아합니다. 지코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저희 동생이 음식보다 못합니까? 대님, 제가 메시지 보냈어요. 확인해주세요. 답장해주세요. 똥 먹고 소문 안 나기. 똥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뉴스 속. 똥 안 먹었는데 뭐. 똥 먹고 소문 안, 똥 먹, 아, 이거 어렵네. 똥 먹고 소문 안 나게, 똥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뉴스 속보 뜨기. 똥 먹고 소문, 아. 똥 먹고 소문 안 날래, 그냥. 똥 안 먹었는데 뉴스 속보 뜨면 진짜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얼마나 힘들까. 똥 안 먹었는데 똥 먹었다고 뉴스 속보 뜨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똥 먹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대신 내가 똥을 먹고 소문이 안 나면 어쨌든 나는 똥 안 먹은 사람이 되잖아. 그쵸? 똥 먹고 그냥 나 혼자 먹고 말래요. 여기 진짜 밸런스 게임 천재들만 모이셨네. 아이, 똥을 먹는 게 나아요. 똥을 먹는 게 나아. 남미 vs 유럽 그런 건 없어요. 전 다 좋아해요. 그렇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똥을 안 먹었는데 뉴스에, 그것도 9시 뉴스에 속보가 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9시 뉴스에 속보가 뜨잖아요. 기사가 몇 개가 뜨는 줄 알아? 물론 요즘에 기사 같은 거 뭐 사람들이 잘 안 볼지 모르겠지만 9시 뉴스에 속보가 뜨면 일단 유튜브에도 쫙 깔린단 말이야. 그럼 나는 국민 똥쟁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예? 그러니는 나 그냥 혼자 조용히 똥 먹고 그러고 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혼자 똥 먹고 혼자 똥도 올라서 어떻게 되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평생 탈모, 평생 탈모, 탕발.
평생 탈모? 평생 평발이지. 평생 탈모는 아니지. 평생 평발이지. 에이씨. 그걸 또 실문이라고 하세요. 대변을 먹었다는 속보가, 이거 봐. 대변을 먹었다는 속보가 방금 들었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만약에, 그래, 오케이, 이렇게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5천만 명의 국민이잖아요. 5천만 명의 국민 중에서, 그래, 500만 명이 뉴스를 봤다고 쳐요. 근데 내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어. 그 500만 명 중에 몇 명이 알까요? 200만 명도 모를걸? 그 해명을? 오케이, 한 150만 명이 안다고 쳐. 나머지 350만 명은 그대로 똥 먹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안 돼, 나는. 싫어. 그냥 똥 먹을래요. 그냥 똥 먹을게. 그냥 똥 먹고, 똥똑이 오르든, 뭐 똥 먹고, 뭐 2박 3일 뭐 토를 하든,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걸로 갑시다. 예. 먹자, 그냥, 다 같이. 다 같이, 그냥. 지루한 한 시간 비행기 타기, 즐거운 20시간. 지루한 한 시간 비행기를 타지. 즐거운 20시간 비행기 왜 타냐, 이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루한 한 시간 비행기를 타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같이 똥 먹읍시다. 다 같이 똥 먹자고 뉴스 나오래. BTS 멤버 되기 vs 쇼미더머니 1위? BTS 멤버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BTS 멤버지. 쇼미더머니, 에이, BTS 멤버지. 닭전자죠. 뭔 소리 하는, 뭘,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BTS 멤버지, 그냥. 바로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예? BTS 멤버 그냥 바로 들어가지. 바로 딱 추가 영입 딱 아시죠? 딱 들어가서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잘할 것 같지 않아? 어? 나 잘할 수 있어. 나 진짜 잘할 수 있다니까. 혈창 되기, 집순이 되기. 혈창, 집순이나, 전 집순이가 좋아요. BTS 되기, G드래곤 되기. 저는 G드래곤 될래요. BTS랑 G드래곤, 전 G드래곤 되겠습니다. 예, G드래곤이 되겠습니다. BTS보단 G드래곤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물이 들었구만. 아이, 그게 아니고. 어, 그런가? 아니야. 그게 아니지. TS 멤버 추가요. TS 멤버 또, 에이, 거기까지 간다고. 춤 잘 추기, VS 노래 잘 부르기. 이거 좀 고민된다. 춤 잘 추기, VS 노래 잘 부르기. 춤. 아, 나 근데 요즘 들어서 춤 잘 추고 싶어지긴 해요. 춤 잘 추기? 춤 잘 추면 멋있잖아. 랩 잘하기, 춤 잘 추기.
춤, 어, 춤? 춤을. 랩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백수로 월 250, 직장인 월철? 월천? 백수로 월 250, 직장인 월철.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줘야 돼. 쇼미 우승하기 vs 쇼미 심사위원 되기. 이거는 쇼미 우승하기지. 아, 라이브 저장하면 안 되지. 안 돼. 큰일 납니다, 이건. 여러분. 냉방기구 없는, 난방기구 없는 겨울. 난방기구 없는 겨울. 난방기구 없는 겨울이나. 그래, 나는 그냥 난방기구 없는 겨울에 이러면서 살래요. 차라리 그게 나. 오, 냉방기구 없는 여름. 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콜 많이 들어오는 프로듀서 되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손꼽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손꼽히는 가수 되기. 팬한테 납치당해 vs 팬한테 팬티한테 훔쳐서. 저 뭔 소리야. 평생 양치 안 하게, 평생 머리 안 감게.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뭐 어쨌든. 아, 이거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진짜 고십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말씀드려갖고 이제 거진 한 달 정도 남았고, 아마 발매 예정일은 추후 한 1, 2주 정도 후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후면은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 그때쯤 내일 또 월요일인데 파이팅 하시고. 네.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여름 너무 더운데 항상 몸 조심하시고. 네. 신곡 나오면 빡세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굿나잇.